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여기가 바로 학교 앞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바로 이제 달성 고등학교입니다. 달성 고등학교는 저기 달구벌 대로에 딱 접하고 있는 큰 학교죠. 이 건물 요 달성 고등학교 뒤편에는 또 경운 중학교가 바로 이어져 있고요. 그 뒤편에는 또 경운 초등학교까지.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가 요 한 라인에 다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이 공원은 여기 달구벌대로의 광장타운 있죠? 여기 광장타운 뒤편에 위치한 공원인데요. 오늘은 이 공원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치가 일단은 너무 좋아서 직접 거주하시기 그리고 임대업하기 좋은 뇌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평수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위치는 두말할 거 없고요. 근데 당연 공실은 없이 임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우선 이 건물 내역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4개, 투룸 4개, 주인세대 총 10가구에 대지가 227제곱미터, 건물이 421제곱미터, 대지 9평수 68.7평, 건물 128평입니다. 17년도 6월 2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에 대출은 5억, 임대보증금 3억 4,500에 현재 인수가 5억 5,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 주인세대까지 임대를 했을 시 327만원, 이자 제외하고 119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은 이렇습니다. 1층에 상가도 있고요. 원룸,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인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거주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건물이고요.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대 시의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바로 공원을 끼고 있는 앞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자, 앞쪽에 이 건물 1층에 상가가 있고요. 주변에는 이 라인 따라 다가구 다세대 주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인데요. 우선 주차장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이 접한 도로는 여기 앞쪽에 6m 도로 접하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 나가시면 길이 광장타운 뒤쪽에 상권이랑 뭐 롯데 시네마 등등 이어지는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1층에는 상가, 그리고 1층 들어가는 현관, 그리고 좌측에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이 이쪽에 한 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앞집에 있는 이 빌라 주차장인데요. 이 빌라 주차장은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뒤쪽에는 공터가 있는데 공터 쪽에 주차장이 옆집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왜 왔냐, 여기 보시면 주인세대 창에서 뻥 뚫려 있습니다. 전망이 시원하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물은 복층 구조입니다. 주인세대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아주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 내부 들어가서 복도 현황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시 내려와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1층 현관 들어왔습니다. 우선 뭐 전체적으로 딱 첫인상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위치가 일단 너무 좋다 하실 거예요. 본 건물 세대 구성은 원룸과 투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무래도 달구벌대로 쪽에 젊은 직장인분들이, 이게 주임대 수요층인데 그 직장인분들이 보통 20, 30대 살림 가구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 타겟에 맞춰서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임대료도 적절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43만원 정도, 40에서 43만원 그렇게 임대료 받고 있고요.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하게 원룸 2개와 투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구조가 올라가 있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인터넷 유선, 방송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풀옵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2층에는 주인세대 이렇게 독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주인세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잘 빠져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가 볼게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요. 본 건물은 두류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루역이라고 하면 달국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 대구 중심도로 달구불대로 인접해 있는 매물이고요. 우선 정말 살기가 좋습니다. 학교 보내실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좋을 거예요. 경운초등학교와 경운중학교 그리고 달성고등학교까지 있으니까 자녀는 편안하게 그리고 집 앞에 학교를 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뒤쪽 길로 나와도 이쪽에도 이제 동사무소 내당 23동 동사무소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라인부터 해서 1층에 상권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시기 이만큼 좋은 입지 대구에서는 손꼽힐 거예요. 직접 살기 좋고 임대업하기 좋은 매물 한번 소개시켜봐드렸으니까 영상 참고하시고요.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치적으로 정말 괜찮은 매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